돈도 그냥 많이 많이 벌어서 부자들 되시라고 여기 있는 거지락들이가 축원 드립니다.
젊어라. 젊은 시절에는 돈 잘 쓰고 막 놀아봤던만 이제는 이놈 팔자 늙어가지고 음성거리에 갑설이지냐? 아이고냐? 이놈 팔자가 너무너무 살았고 더러워서 하는 일마다 해는 일이 없더라. 예쁘는 것도 아픈 소리고 그래 안 되고 중국집에 반죽집에 뺏는 거 붙었네. 모자는 다 떨어졌고 지금 모양 제 다리는 꼬부라져도 빵이 돈만 꼭 괜찮다 너만 남자냐 모자 쓰고 빵이 예쁜다 남자다. 일로 가면 저리로 가 일로 가면 일로 가네 저 바다가 이놈 걸 힘들어. 다시 충주역에 도착해. 충주역에서는 만행차 새마을 제가
오토바이를 세 개를 타고 네 개를 오토바이를 갈아타고 온 겁니다. 적의 750cc. 이제 평양한테 평양선은 조금 빠른 걸로 박수쳐라 죽겠다. 이번에는 내가 왜 빨리 최기동 할아버님을 모시와서 여러분 즐겁게 놀아기 때문에 진짜 눈썹이 휘날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올게. 어디에 계시는고? 1920년도에 일본 가서 상하이로 걸어갔으니 지금 나이로 딱 아이고 벌써 내가 너무 늦게 왔는 것 같네. 한 5년만 빨리 왔어도 이분을 살아서 모시고 갈 수 있는데 벌써 하늘나라에 갇혔다 그치여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내가 모시고 오지 이분을?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한 생각을 여러분들만 흔하게 주셨다면 제가 하늘나라에 무슨 썰 써서라도 최기동 할아버지 모시고 올게. 여러분 된다! 아이고. 이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서는 이런 인정받고 정말했던 그분이 하늘나라로 빠졌다니. 가자. 비행기는 못하더라도 내가 헬리콥터를 구해서 저기 하늘나라에 그분을 꼭 모시고. 어르신, 이제는 오늘 음성 풍막 축제 어르신 많은 분들이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가셔서 이분들과 같이 오늘 하루 즐겁고 재밌게 보냅시다. 여러분, 바로 제가 헬리콥터 타고 가서 천국에 가서 모시고 왔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바로 지하고 많이 닮았지요? 안 닮았어? 근데 이분은 큰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야. 아, 이분이 계신지 몰랐네. 그래. 오늘같이 좋은 날, 아니 오늘같이 즐거운 날 우리들이 뭐가 있겠어? 오늘 한번 재밌게 놀다 갑시다. 내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놀아보세 한번 갑시다. 연습 한번 해. 자,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살았으면 굉장히 한마디 한 거야. 좋아. 아주 좋아.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그치? 자, 그리고 다 같이 놀아보세요. 자, 여러분!
어르신 뭔 돈 준다고. 아, 이 집도 어려운 거.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3만 원씩이나 주문하라고. 하여튼 고맙소. 좋은 일 하세요. 내도요 책임은 하나보다 똑같이 이 돈 갖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줄게. 알았지요? 하여튼 잘 놀았어요. 그 거지 새끼한테 에이 그래 뭐냐 그래야지. 잘 놀았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재밌게 잘 놀았는데 함께 물어봅시다. 이것이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소? 어? 뭐 돈 주면서도 또 그래. 아니 사진 한번 찍는데 5만 원 10만 원 가위 박사라고 하나요? 더러워 죽겠네. 참나 5만원 주고 이거 아닌데. 네, 그래요. 누가 씨발 극설인지 모르겠네. 옷이 다 떨어져갖고 멀쩡한 사람이 왜 5만원 주냐고 옷을 사입죠. 그걸 더러운 옷으로 꾸미겠네. 나는 어쩌. 네. 아이고 고마워요. 공연 좀 합시다. 네, 고마워요. 복 받으시고 염색 잘 나왔다 했겠네. 아이고 미안해. 돈 잡고 조사한 게 아니라 돈만 먹으면 코에서 물이 나온 거 몰라. 코 좀 풀고 갑시다. 왜? 거지 새끼 콧구멍 처음 봤어? 에이, 다시 물어볼게. 100살까지 살고 싶어? 아이고 참 커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저 혼자 산 지 오래됐어요. 7년 됐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죽게 해줄게. 그러나 100살까지 살고 싶으면 100살까지 살고 싶단 말이죠. 내가 100살까지 살게 해줄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100살까지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어저께 죽은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사람 말을 안 들어서 죽었다네. 왜? 저승사자가 여러분을 데려오들랑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천에서 못 간다고 이유를 대줘야지. 가만히 자빠져 있으니까 저승사자가 아야 가자 데리고 와서 다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만약에 천승사자가 여러분을 데리러 오더라 내가 시킨 대로 이렇게 이유를 대해주시오. 아니라 아니라 아이고
네가 제일 좋은 시간이었는 줄 알아요? 모르지, 괜찮을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지금 나이 가만히 놔놓고 앞으로 450년 후에, 그럼 한 500살 넘게 사네. 450년 후에 금요일 날 오후 9시 반이 죽기 같지. 왜? 금요일 날 죽어야 토요일 이후 놀잖아. 문상객이 맞아서 도움이 돼. 그런데 멈추 않거든. 죽어도 꼭 오늘 날 화요일 날 죽어. 인생 조진다 그거지. 무슨?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450년 후에 금요일 날 9시 반에 안 죽거든 나 목매달아 죽든지 약 먹고 자. 약도 이제 19가 보면 안 죽는다. 뭐 사인 하나 있잖아. 그거 뭐요? 제초제 크라모솜 한 번 딱 털어야 죽네. 그때 다 죽읍시다. 알았지? 아이고 그날 제사 쌌다. 목에 생겼다. 그래요. 우리가 시계라고 하나 사서 딱 차고 다니면은 이 시계는 한 번 고장 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월도 한 번씩 고장 나면은 우리네 인생들이 늙지도 않고 병기도 않고 죽지도 않을 거지. 이 호랭이 시집 가는 놈의 세월은 한 번도 고장이 안 나서 우리네 인생들이 늙고 병도 못 죽어. 세월아, 이 호랭이 시집 갈 세월아, 너도 저기 있는 저 시계 맨치로 고장 한번 나더래. 나는 1등 대상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놀았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모니카 불고 원내셔 하니 그 기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대통령 안 해. 깜빡하니까 나는 국회의원도 안 해. 그 헌액받은 국회의원 300명 넘잖아.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색인 이재명이 나백기 넘잖아. 영원히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올해 70이 다 돼가요. 원래 97살인데 팍팍 넘었습니다. 네. 나이 먹어도 내가 앞으로 한 15년 더 갈 것 같은 기분에 지금은.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 건강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 모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말하지 말고 아까 돈 주고 돌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앞으로 제가 품바축제 한 3년은 더 해야 될, 한 5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십시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케이였습니다. 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